그러면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응급, 비응급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가? 무작정 119로 전화하셔도 돼요. 아, 물어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응급 상황인지 비응급 상황인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네 근처에 문을 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응급 상황이라면 어디에 가서 야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모두 다 안내를 해줍니다.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여는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질병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은 적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응급실 건강보험 적용될까 안 될까? 한밤중에 아이와 놀다가 머리가 찢어졌어요. 이건 난리 났죠. 되죠. 그렇죠. 우리는 되죠. 이거 안 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한밤중에 아이와 놀다가 정말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피가 질질 나는데. 근데 많이 찢어져 될 것 같아.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피가 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두피는 혈관들이 많아서 피가 줄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정맥혈입니다. 아~ 단순하게 지압만 해도 바로 이 출혈을 멈출 수가 있어요. 된다.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명 위협한 만큼의 과다한 쇼크를 일으킬 만큼의 과다 출혈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찰과상으로 분류가 돼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들이 옥수수를 먹다가 코에 넣었다가 이게 안 빠진 거예요. 예.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마셔라 마시지도 못하고 뱉어라 뱉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다가 하여튼 결국은 응급 상황이라고 봐서 그 돈을 그만큼 내진 않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피가 철철 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아, 한 시간 있다 지가 이렇게 빼가 꺼내 왔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갖고 갔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더럽네요. 큰 이물질이었으면 컸어요. 기도를 막거나 호흡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의사의 판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열상 또 찰과상과 같은 문제 때문에 피가 철철 난다. 네. 일단은 119에 전화를 하시면은 어떻게 지혈을 하는지 또 찢어진 부위가 어딘지 얼마만큼 찢어졌는지 출혈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서로 간에 하다 보면은 지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단순한 봉합인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대개는 24시간 이내에 봉합을 하면 대부분 상처 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낀 만성 두통 환자. 근데 그 밑에 있잖아요. 만성. 만성 안 돼. 아, 만성 안 됩니까? 만성은 안 돼. 머리가 깨진 듯한 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근데 요 문제의 핵심은 평소 늘 겪던 두통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뭐 군발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또 심한 두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음흠. 만성 두통 환자로 분류가 돼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에 적용이 안 됩니다. 환자의 중증을 보죠. 평상시에 늘 겪던 그런 양상의 두통이 아니라 박아론서님 말씀대로 그냥 전혀 겪지 않았던 새로운 양상의 극심한 두통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죠. 그게 혹시 뇌졸중이 오면 완전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던데 네. 지금 말한 건 뇌졸중이면 네. 좀 해주십시오. 통증을 1점에서 10점까지 분류를 매긴다면 7점 이상의 아주 강도 높은 두통을 갑자기 느꼈다면 이것을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두통이 있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단순히 두통만으로도 뇌출혈을 감별할 수도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편측 마비 또는 언어 마비라든지 안면 마비 그리고 보행장애가 동반되는 균형장애 같은 이제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에는 뇌졸중을 의심케 하는 질병이니까 반드시 119를 통해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